일단 파가니 BC예요. 파가니 BC라고 하면 파가니의 전설적인 컬렉터의 이름을 딴 거죠. 네, 결국에는 파가니에 이렇게 앉아보게 되네요. 파가니 BC입니다. 파가니 BC는 이 가죽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가죽이고요. 이 가죽이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금방. 정말 4점씩 안전벨트가 있고요. 여기 보면 그 지니브라, 이건 아마 그 이태리 말로 제네바를 쓴 건가 보죠? 2016 제네바를 위해서 만들어진 번호프 모델입니다. 문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도록 되어 있어요. 네, 문 닫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이게 마치 그 오래된 영화에서 보는 그런 타임머신 같이 생겼어요. 타임머신의 그런 계기 같이 생긴 것들이 여기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버튼들도 보면 디프로스터, 로그라이트, 포그라이트, 뭐 해저드는 지금 비상등 같은데 무서워서 켜볼 수가 없어요. 도어락, 윙스를 작동되나요? 작동되진 않는 것 같은데 버튼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좀 해괴하게 생겼어요. 뭐 멀쩡하게 생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건 키인가요? 키인데 파가니 BC 키입니다. 와, 정말 파가니 BC 키인데 제가 이런 키를 막 뽑아도 되나요? 와, 이거 그냥 그 시스템은 메르세데스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키하고 굉장히 닮았는데 이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동을 걸게 되면 저는 바로 쫓겨나겠죠? 그래서 아마 시동은 못 걸을 것 같고,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 수납 공간이 거의 한 1cm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다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가죽의 리벳에 나사에 다 조여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게 카본이고요. 카본이 아닌 거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 다 카본이에요. 엄청 딱딱해요. 엄청 딱딱한 카본으로 실내가 다 만들어졌고요. 이 루프도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가 또 유리로 좀 감싸져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고 앞에 선바이저도 이렇게 작지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또 티켓을 꽂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꼼꼼하기도 하지, 이런 슈퍼카에서.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DRL이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돌려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파가니 씨가 진짜 신경 많이 쓰셨네요. 아까 파가니 씨 뵀는데 컴포러블, 스포티, 뭐 등등, 레이스 등등인데요. 도어를 열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고, 머리까지 이렇게 열려서 작지만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있었던 수동기어가 아니고 자동기어 시퀀서인데요. 시퀀서를 브레이크를 이렇게 시퀀서를 당기고 밀고 하면 여기 보입니다. 이게 뒤에 공간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가죽으로 감싸야 되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잘,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차는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날개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제동할 때나 그리고 다운포스를 높일 때 동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집니다. 펼쳐지면서 브레이크, 에어브레이크 역할도 하게 되어 있어요. 저 엔진은 지금 AMG가 만든 V12 엔진, 파가니만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와 뭐 공유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의 폭 보세요. 타이어의 폭이 그냥 보이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손으로 잡히지 않는 정도의 엄청난 타이어입니다. 350이라니 거의 존재하는 모든 타이어 중에서 제일 큰, 승용차 타이어 중에서 가장 큰 타이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니까지 열어놓은 차를 볼까요? 보면 와이라 메사지들, 와이라인데 와이라의 특별한 모델이긴 합니다. 와이라 파가니 존다를 쇼핑하는데 왜 사용 못하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바로 트렁크가 있거든요.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에 이렇게 그 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방이 또 이렇게 주어져요. 가방이 있고 이 가방도 당연히 이렇게 카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아주 최고급 가죽을 이용한 가방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뭔가 이렇게 만지는 게 죄송스러운 그런 거예요. 여기가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엔진 안에 있는데 여기 이제 엔진 오일 넣는 곳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아, 세상에,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난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름답네요. What does BC stand for? BC stands for Benny Caiola. He used to be the first customer of Pagani. First customer in the history of Pagani. He lived in New York. He passed away a few years ago. Uh-huh. And there was a very close friendship between Mr. Uh-huh. Pagani and Benny Caiola. And so Mr. Pagani wanted to make a limited edition of the Huayra and dedicated to his first customer, because the customer believed in the Pagani brand when nobody knows the brand. Yes. So he wanted to dedicate it to him. Yeah. And in fact, there is some details about this car that have been created by Mr. Caiola, by Mr. Benny Caiola. Like the color, the white color, yes, was first used on a Pagani Zonda that was created for Mr. Caiola. Uh-huh. So he had a Pagani Zonda in this color. So this car is selling to somebody or still? This is actually a factory car. This is a Pagani prototype. It is just for Pagani. We will build 20 customer cars plus 4 prototypes, and they are all sold. The price is 2.2 million euros. 20 cars. 20 cars. 20 cars. Yes. And how much the price? 2.2 million euros. Oh, wow. 2.2 million euros. Wow. Yes. Amazing. Amazingly expensive car. Anyway, how many cars you can make every year? Well, Pagani currently manufactures 40 cars per year. And we have no plans in growing any further. No, because we want to keep a very exclusive exclusive production. Our customers want to be very much involved in the design and customization process, so it can take months to just customize a car like a customer wants it. So he may specify, I want a little flag on the mirror, I want a new color developed. Uh-huh. So it's all possibilities that Pagani, with its tailor-made approach, can guarantee. So your customer have to go to your factory? Not necessarily, it depends. We have a dealer network all around the world, because the car is fully certified globally, so you can buy it in Asia, you can buy it in the United States. It's certified in California, so it is compliant with all safety and emissions regulations worldwide. And we have a dealer network that supports us, approximately 20 dealers around the world. Customers can go to the dealerships, they can spec their car there. If they want to have like a one-off where they say, look, I want a new color developed for me, I want something completely crazy, then the dealer would come to the factory with the customer, and they would sit together with Mr. Pagani and the design team and then just customize their car. What about the engine? It is only the gasoline one from AMG, right? It is an AMG engine. The engine is a V12 V-turbo engine. Yeah. It's developed specifically for Pagani by Mercedes. Only for Pagani. Uh-huh. So you will not find this identical engine in a Mercedes or in any other car. It's developed just for Pagani. So it has a dry sump lubrication system, it has a different intake, different exhaust manifold. So it has a completely different characteristic also compared to a Mercedes engine. So it is throttle response is very important for us. Turbo lag, we want no turbo lag, so when you press it, it needs to go immediately without delay. Yeah. So AMG has a team of 50 engineers that work for this project for Pagani. Uh-huh. Is there have a title about a bestest car or something?
some of the titles? No, we do not want to be the fastest in top speed or the fastest in acceleration. What we want to achieve is to have the best all-round package. So the car as it stands here weighs under 1,250 kilograms, which is considerably lighter than most of the supercars today. Uh-huh. So it is lightweight is a very, very important aspect for us. It has safety electronics on board, so in order to make it safe. It has a very neutral handling because we want this car to be enjoyable even if you would everyday driving. Yeah. And we have a few customers that do very high mileage on their Paganis. And we want to have a car that does a lot of things well. So it should, when a customer needs to go on the track, it should do that well. If he goes just shopping, it should do that well. No way. You had to do the truck, right? You're kidding. But this doesn't, but this is because this is the lightweight variant. The Huayra coupe that is over there, the yellow one, has a trunk space actually here where you see the free space. Can I sit in there? I don't know, that's not something I can decide. I will sit there. And then somebody go yelling and I'll go out. Okay. Then. Okay. 네, 결국에는 Pagani 이렇게 앉아보게 되네요.